생선하긴. 파도가 저쪽은 너무 세니까 이쪽으로. 오케이. 아까는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보냈는데 파도가 너무 세서 말리면은 입질 받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살짝 더 좀 그거보다 한 그거 멀리 한 단계 멀리 던진 겁니다. 벌리는 이미 충분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벌리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. 오케이, 쭉 들어가네. 가지고. 근데 미끼가 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먹을 것 같아. 좀 두께요. 더 뜯어 먹으라고.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수심이 여기도 깊지 않거든요. 2m, 3m 깊혀져야 3m인데 요 지역에서 입질을 하게 되면 찌가 쏙 들어가는 것보다도 조수고무가 확 움직여요. 그거를 보고 아 입질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찌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막 챈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찌를 보고 잡는 게 아니고 조수고무. 그리고 만약에 너무 포말이나 그 거품이 많아갖고 그 찌르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때는 초리대로 갖다 감으로 갖다 잡으셔야 돼요. 그걸 억지로 보려고 하면 힘들어요. 보이지도 않고. 뭐 편광이든 지랄이건 간에 그 이상 있는 선글라스 뭐 1000불짜리를 써도 안 보입니다. 그거는 안 보이는 건 안 보여요. 물 속이니까. 여기 앞에서는 입질이 확 들어갔는데 저기까지 가는데도 이제 슬슬 입질이 없네. 희한하네. 풀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볼게요. 어, 입질 온다. 저 끝에서. 지금 풀이 크다고 했습니다. 제가 여러분한테. 풀이 커서 그냥 둔다고 했어요. 이게 얘네들이 살짝 가지고 막 가도. 현재 톡 걸어. 오케이 오케이 걸었어. 걸고 나서도 어떡하랬어. 풀을 좀 찾으라고 했지. 걸은 상태에서도 왜 찾아줘야 돼.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는 꼭 중요한 거니까 해줘야 돼. 이렇게 벌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안 그러면은 얘네들이 걸면 얘네들도 힘을 엄청 쓸 거 아니에요. 지금 그게 이상하게 보인다고 그 무리로 하여금. 근데 내가 풀을 주면 얘네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. 어떤 딜레마? 친구는 죽었는데 내 친구 블랙은 죽었는데 먹이는 여기에 있어. 오도 가도 못하는 거지.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고. 그러니까 랜딩을 할 때도 이렇게 풀이 보이면 풀을 좀 이렇게 차줘라. 어? 오케이? 그래서 모여있는 생선들로 하여금 안 빠지게 안 빠지게 만들어라 이런 거지 내 말은. 가자. 공기 좀 먹이고.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힘을 빼고 그리고 가는 줄에 데미지도 좀 덜 하고 그리고 파도를 태워야 배라든지 릴이라든지 줄이 쓰는 힘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해야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. 으하! 저 위에서 못 잡고 여기서 터져버리네. 여기 설마 오랜만에 왔는데 있을까 했는데 여기서 나오네요. 오케이. 계속 나가려고 하죠, 이렇게? 저렇게 파도 타기 파도 오게 되면 뛰어놔야지 쟤네들이 저걸 타고 쭉 이렇게 올라온다고, 나한테까지. 또 나갔어요, 앞까지 오다가. 줄을 좀 더 감고. 아와시는 잘 된 것 같아요. 칼 앞 밑에 입술에 살짝 걸렸네. 간신히 잡은 간신히. 입질이 예민하다는 뜻입니다. 자 사이즈 확인하시고 생선 확인. 지금
한 발 남았다.